어떻게 했어 지네가? 와! 간만에 똑똑했던 시네라. 타이머를 맞춰도 되지만 제가 워낙 기계치라 타이머 쉽게 쉬울 텐데. 맛있겠죠. 간단하니까 만들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자, 오늘은 바나나 브레드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근데 정말 유튜브에도 그렇고 인터넷으로 바나나 브레드 치면 정말 몇백 개, 몇천 개의 바나나 브레드 레시피가 뜨잖아요. 저도 물론 그런 데서 보고 배운 거예요. 근데 친한 언니가 간단하게 하길래 그걸 배웠어요. 그리고는 그 방식을 컴퓨터에다도 저장을 해놓기도 하지만 이렇게 제 노트에다도 적어놔요. 자주 해먹는 것. 이렇게 적어놓고 빨리빨리 볼 수 있게. 그리고 저는 또 순서를 넣는 순서대로 적어놔요. 그 레시피 순서가 아니고 아 이렇게 넣으면 최대한 도구를 덜 쓰겠다. 최대한 한꺼번에 빨리 할 수 있겠다. 제가 추구하는 건 초간단이기 때문입니다. 바나나 브레드를 그럼 한번 쉽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바나나겠지요. 보통 한 바나나 브레드 한 요 정도 두 개 아니면 요거보다 조금 더 큰 거 만들 때 바나나 네 개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은 좀 완전히 익기 전, 점 생기기 전에 좀 사각거리는 약간 덜 익은 듯한 바나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사다 놔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그채로 없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점박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먹질 않아요. 점박이가 심해진다. 근데 뭐 당장 바나나 브레드를 만들 여력이 없다, 여유가 없다 하면 이렇게 저는 얼려놔요. 네 개가 필요하니까 네 개를 껍질을 까야 돼요. 옛날엔 또 껍질을 그대로 얼렸잖아요. 절대 안 까지더라고요. 얼린 바나나 껍질 벗기기 얼마나 어려운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꺼냈으면 되니까 바나나 주스 만들 때도 이렇게 얼려놓은 걸 쓰기도 합니다. 그럼 더 차가운 쉐이크 같은 느낌이어서 아이들이 더 좋아하기도 해요. 그리고 얼려놓은 걸 저는 해동을 시킬 때 미리 좀 항상 실온에 꺼내놓는 편이지만 오늘처럼 조금 여유가 없었다 할 때는 이 판 보이세요? 이제 무슨 백화점 사은품으로 받은 거거든요. 정말 제가 잘 씁니다. 이게 여기에다 뭘 올려놓으면 실온에 놔두는 것보다 훨씬 빨리 해동이 돼요. 이 판이 주위에 열을 다 가져온대요. 그래서 음식은 빨리 녹이고 이 음식의 냉동기는 또 자기가 흡수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손으로 잡았는데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요. 얼음처럼 차가워요. 참 좋죠. 그래서 제가 또 실험을 해보느라고 얼음을 놔봤거든요. 그냥 실온에 놔두고 여기다 올렸더니 여기다 올린 얼음은 막 프라이팬에 올려놓은 것처럼 녹더라고요. 재밌었습니다. 자, 바나나로 들어갈 때 이렇게 설명이 무진장 길었습니다. 바나나에도 수분이 정말 많은 거예요. 이게 제가 물을 넣은 게 아니잖아요. 정말 바나나만 얼었다가 녹았는데도 이렇게 수분이 잔뜩합니다. 모양은 조금 그닥 뭐 기분 좋은 모양은 아니에요. 우선 바나나를 으깨야 돼요. 자, 이렇게 몇 번 누르니까 벌써 다 끝나죠? 그 다음엔 계란 두 개. 원래는 따로 풀어서 넣지만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는 초간단 요리. 어차피 우리만 먹을 거, 가까운 사람만 나눠줄 거. 그래서 저는 그냥 으깬 데다 그냥 같이 이렇게 막 풀어줘요. 요리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보면 으악 하실 일이에요. 요리하시는 요리 선생님들 마음껏 흉보십시오. 다음에는 계란 먼저 풀을게요. 순서를 바꿔놔야겠다. 계란을 먼저 푼다를 1번으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바나나를 으깬다가 2번입니다. 예, 아무튼 계란 두 개를 풀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순서는 정말 밀가루고 뭐고 딴 그릇에다 다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냥 한 그릇에 다 하는 바람에 그리고 이렇게 해도 별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먹는데 우리 가족들이 먹는데 내 친구들이 먹는 데는 별 차이가 없기에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유 민망해서 계속 말하게 되네.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는 버터밀크라는 걸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버터밀크를 또 따로 사다 놓긴 뭐하고 그렇다고 빵을 너무 많이 해먹는 것도 아니어서 그냥 우유를 씁니다. 대신 그냥 우유를 쓸 때는 85ml 정도 우유를 넣고 그리고 버터밀크가 없는 대신 이 티스푼, 테이블스푼 아니고요. 티스푼으로 1과 2분의 1 티스푼의 식초를 넣으면 이게 버터밀크가 되는 거예요. 버터밀크 굳이 살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 버터밀크를 집어넣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항상 빵 만드실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버터를 실온으로 해놔야 될 때가 참 많거든요. 아니면 아예 렌즈에 돌려서 녹여야 될 때도 있고요. 이것도 뭐 녹여도 되는데 저는 실온으로 꺼내놨어요. 그리고 요 사이즈 있죠? 110g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113g이에요. 그래서 그냥 요 사이즈 하나 딱 집어넣으면 돼요. 버터를 똥가당 집어넣어줍니다. 버터를 아예 그냥 렌즈에다 녹여서 써도 그러면 더 많이 잘 녹아져요. 근데 귀찮으니까 그릇도 묻히니까 초간단으로 하려니까 저는 이렇게 해요. 아이고 민망해라. 나 혼자 이렇게 먹다가 이렇게 막 대충 하는 거를 많은 분들 나한테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정말 민망하다. 얼마나 요리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실 텐데 그냥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일 그릇을 묻히고 제일 간단하게 해서 버터를 근데 먼저 녹여놔도 좋겠네요. 순서 또 적어놔야지. 버터 녹이자. 다음에는 녹여서 하겠습니다. 야 혼자 할 땐 그렇게 빨리 씩씩 잘 되던 게 아 민망해. 부끄러워라. 자 그리고서 이 바닐라 향 1티스푼이에요 집어넣고요. 이제는 밀가루입니다. 밀가루. 버터야 조금 녹아. 미안해. 정말 이건 너무 안 녹았다. 어떻게 했었지 내가. 아 버터랑 설탕이랑 먼저 넣고 했었네요. 제가 순서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밀가루를 뭐 체에 받쳐서 털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다 편리하신 방법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게 제일 그냥 간편하게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밀가루를 285g을 해야 돼요. 자 밀가루를 넣습니다. 밑에 접시를 꼭 깔아줘야 돼요. 떨어지니까 숫자를 봐가면서 오 그렇죠. 이렇게 또 넘쳤죠. 넘쳤을 땐 어떻게 하죠? 그냥 한다. 저는 잘 그러지만 오늘은 한번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숟가락으로 퍼내겠습니다. 285가 될 때까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파우더도 1티스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밀가루에다 같이요. 그리고 소금은 1/2 티스푼 정도 여기다 그냥 다 같이 한꺼번에 넣어요. 그리고 이 체를 그대로 들고 와서 쳐줘요. 빵에 따라서 뭐 두 번 치기도 하고 세 번 치기도 하지만 이 바나나 브레드는 한 번만 쳐도 그 거친 듯한 그 느낌이 좋더라고요. 호로로로 예쁘게 흘러내리는 밀가루와 베이킹 파우더와 소금. 아 버터를 녹여서 할 걸. 제일 먼저 이 통에다 해야 하는 일은 아무래도 녹인 버터와 설탕을 넣고 잘 섞어주는 거. 그러다가 계란을 넣고 잘 섞어주는 거. 그 다음에 바나나를 넣고 으깨는 거. 순서를 그렇게 해야겠네요. 오랜만에 만들어와서 역시 까먹은 거죠. 초간단을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아유 너무 복잡해서 바나나 브레드 못 해먹겠다 이러시는 거 아니세요? 근데 사실 되게 간단해요. 제가 오늘 그렇게 헤매지만 않았는데 버터, 설탕 1번 그리고 계란 2번 바나나 3번 이렇게 지저분하게 걸쳤어요. 설탕은 225g 근데 거의 밀가루랑 동량이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먹는 빵이 설탕빵인지. 제가 집에서 떡도 만들거든요. 다음번에 또 만드는 거 또 알려드릴게요. 간단해요. 믿어주세요. 우리가 떡은 진짜 그야말로 특히 백설기 같은 건 그 설자가 그 눈설자가 아니에요. 하얗고 눈설 같다는 설이 아니었어요. 제가 해석하기에는 백설탕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설탕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225 넣으라는데 그냥 200 정도만 넣어요. 그래도 딱 우리 입맛엔 좋더라고요. 달기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저습니다. 저을 때는 이렇게 반씩 돌려가면서 옆에 있는 밀가루를 같이 묻혀가면서 털어가면서 끝났어요. 요리 끝났고 오븐은 항상 빵 요리할 때요. 사실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제가 오늘 좀 이렇게 버벅돼서 그렇지 빨리 되니까 요리 시작할 때 오븐을 예열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예열을 했어요. 자 넣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그냥 이렇게 쭉쭉 넣으시면 돼요. 그런데 한 7알 정도 넣어야겠죠. 부푸니까. 버터가 아주 중간중간에 있구나. 잘 녹으렴 오븐 안에서. 원래는 그냥
빵틀에다가 굽는데 오늘은 이게 있어서 한번 여기다 구워봐요. 빵틀에다 구울 때는 이게 버터가 많다 하더라도 꼭 버터를 빵틀 바깥면에 발라주셔야 됩니다. 그건 꼭 하셔야 돼요. 아니면 나중에 떼기 참 쉽지 않아요. 많이 남았죠? 이걸로 박박 깨끗하게 긁어서 마저 넣자. 됐습니다. 참 좋죠. 이런 또 친정엄마가 물려주신 가보. 전 딸이 두 명이라 누굴 줘야 될까요? 자, 이렇게 넣었어요. 이제 오븐으로 가겠습니다. 어쩔 때 운 나쁘면 막 옆으로 흐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판을 쓰고 그 위에 올려요. 만약을 대비해서, 혹시나 한 경우를 위해서. 자, 아시죠? 조심해서 넣으셔야 돼요, 정말. 자, 이렇게 하고 타이머를 맞춰도 되지만 제가 워낙 기계치라 타이머 쉽게 쉬울 텐데 아무튼 이거보다는 전 그냥 시간으로 잘 봐요. 지금이 12시 30분 1시 10분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봐보세요. 와, 이거 깔기 진짜 잘했다. 옆으로 버터가 막 흐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찔러보면 돼요. 묻어나지 않네요. 네, 50분 됐어요. 다 익었습니다. 우선 이걸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요. 와, 이 판 위에 올려놓기 정말 잘했다. 버터가 옆으로 흘렀어요. 이 판 안 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5분 엄청 닦아야 될 뻔했죠. 와, 진짜 뿌듯하다. 이럴 때 너무 기뻐요. 이 버터가 흐를 걸 예상한 간만에 똑똑했던 시내라. 자, 빵은 다 된 거예요. 맛있겠죠? 사실 원래 빵집은 여기를 이렇게 가운데를 칼집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벌어지니까. 근데 뭐 그냥 저는 저어 먹을 거니까 중요한 건 금방 말라요. 근데 우리 애기들은 좀 촉촉한 걸 좋아해서 저는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살짝 덮어놔요. 그래서 수분이 안 날아가도록. 촉촉한 걸 좋아해서 이렇게 덮어놓고 자연적으로 씻게 놔두면 됩니다. 아, 이건 왜 꼈을까요? 맛을 봐야 되는데? 또 빵은 식어도 맛있지만 사실 뜨거울 때 먹어도 참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따끈한 이 바나나 브레드를 어디 한번 맛있겠죠? 간단하니까 만들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부드럽고 따끈해요. 역시 따끈할 때 먹으면 참 맛있는 것 같아요. 자, 어렵지 않죠? 제가 조금 버벅댔지만 아주 쉽지요? 그냥 간편하게 만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먹는다는 그 맛으로. 이 오븐은요, 지금 엄청 뜨겁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저 열이 얼마나 아까워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남은 열로 하는 게 있습니다. 짜란, 숨겨가지고 와야지. 지난번에 했을 때는 제가 여기다가 북어를 펼쳤어요. 그래서 북어를 구웠었거든요, 지난번에는요. 근데 이렇게 구우면 소리 들어보세요. ASMR. 이거보다 원래 더 바스락거려요. 근데 이거 조금 지나서. 근데 진짜 바스락거려요. 네, 이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는 북어를 놔두고 아이들이 오며 가며 출출하면 이 북어를 집어먹거든요. 그럼 되게 좋아요. 그리고 남편이 오면 밤에 혼자 요거를 고추장 찍어서 먹기도 하고 그렇답니다. 북어가 있으니까 오늘은 멸치를 구우려고요. 후라이팬에 굽지만 보통 때는 이렇게 오븐을 사용했을 때는 요런 데다 요렇게 펼치고 황태를 굽듯이, 다른 때는 막 전 쥐포도 넣고, 아무튼 저 남은 열이 전 왜 이렇게 아까워요. 쥐포도 넣고 방건 우징어도 넣고 정말 많은 걸 넣어요. 근데 멸치를 이렇게 넣어서 구울 거예요. 오븐은 꺼진 상태예요. 하지만 너무나 뜨거운 상태예요. 그래서 조심해서 넣는 거죠. 그리고 까먹으면 돼요. 나중에 잊고. 이거는 솔직히 하루 지나도 돼요. 아참, 멸치 넣어놨지 하고 그때 꺼내서 볶으면 돼요. 멸치 볶음의 가장 중요한 팁은 멸치를 먼저 굽는다. 기름기 없이, 어떤 분들은 기름 넣고 볶기도 하는데 저는 기름을 좀 웬만하면 좀 덜 쓰는 편이라 기름기 없이 우선 맨 후라이팬에 볶는다 입니다. 오븐을 사용했다면 그 남은 열에 넣는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구워진다 입니다. 북어도 구워드세요. 이렇게 참 맛있어요. 고추장에
참기름 몇 방울 딱 넣고 깨소금 뿌려서 찍어 먹으면 맛있고요. 아니면은 마요네즈에 와사비, 마요네즈에 핫소스, 마요네즈에 간장 뭐 이런 소스 만들어서 막 파, 마늘도 막 다져 넣기도 하더라고요. 매운 청양고추도 넣고요. 그래서 소스 만들어서 찍어 먹으면 이 북어채가 순식간에 너무나 귀한 먹거리가 돼요. 맛있다. 감사합니다.